과연 앨범을 내셨잖아요. 네. 가수로서 자질이 있는지. 저는 항상 이런 질문 받으면 막 네.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 진짜로요? 네. 근데 노래 굉장히 잘하시던데. 아, 예. 노래 너무 잘하고 감미롭잖아요. 우선 중저음의 아, 감미로운 발라드 아, 최고인 것 같아요. 네. 아, 여기 써 있었어요. 네. 아, 농담이고요. 네, 정말 되게 좋은 노래인데 과연 자질이 있는지 우리 이민호 씨의 음악 감독님 우리 황찬희 감독님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황찬희 감독님 어디 계세요? 네, 아 저기 계십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 아픈 사랑을 만드신 분이시죠? 네, 네 저의 아픈 모든 사랑. 곡을 만드신 분이에요. 아, 모든 곡을 만드신 분이구나. 핀 조명 한번 비춰주세요. 네, 아, 핀 조명 훈남입니다, 또 얼굴도. 네, 정말 오. 아, 네. 정말 아픈 사랑을 작곡하신 분답게 얼굴도 많이 아프시네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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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네. 농담이고요. 자, 우리 밴드 분들이 이민호 씨 노래 중에 한 소절을 연주합니다. 네, 아 제 노래를요? 네, 제 노래를. 네, 제 노래가 아니고 이민호 씨 노래 중에서 연주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노래예요. 근데 그 안에 선물이 다섯 개가 있어요. 네. 다섯 곡 중에. 근데 틀릴 때마다 팬들의 선물이 하나씩 없어집니다. 다섯 개를 맞추면 다섯 개 선물이 다 팬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꼭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. 제 노래를 맞추는 거예요? 네, 노래 제목을. 쉬운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잠깐 나오고 네. 연주가 악기가 다 들어가지 않는 곡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잘 듣고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힌트를 주시면 선물이 돌아갈 수 있겠죠? 자, 첫 번째 음악 주세요! 마이 에브리띵. 네? 아닌가? 아니야? 자, 잠깐만. 정답인가요? My Everything. 정답입니다. 나 놀랬잖아요, 여러분. 아닌 거죠, 아닌 줄 알고. 아, 맞췄을 때 멋있었는데 아닌가 해서 조금 멋이 없었어요. 네. 자, 다섯 번 중에 하나를 맞췄으니까 선물 하나 획득했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음악 주세요. 느낌 오시나요? 네. 자, 노래 제목은요? My Little Princess. 크게 말씀. 맞나요? My Little Princess. 틀렸어요. 아! 틀렸다고? 아니래요. 아니었어? 탈락입니다. 아~ 그리고 우리 감독님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민호 씨가 앨범 작업하면서 힘들어한 적은 없었나요? 맨날 힘들어. 뭐, 특별히 힘든 적은 없었고요. 네. 스케줄이 너무 안 돼서 시간 때문에 조금 좀 쫓기면서 녹음했던 기억은 있습니다. 아 진짜로요? 네. 그럼 감독님이 이민호 씨랑 많은 노래를 했는데 아픈 사랑이 이민호 씨 노래가 되기 전까지 많은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. 사실 그 민호가 문명진 씨 팬이에요. 아 진짜로요? 네, 그런 스타일의 곡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진짜로요? 아니 써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런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아 좋아한다 나는 그런 걸 못하는데 네. 내가 그걸 써달라고 그랬어요. 와 분명히 써달라고 했고요. 아니야 네. 제가 그런 곡도 준비를 했는데 네. 아,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한 곡을 준비를 더 했는데 그 곡이 아픈 사랑입니다. 아 네 아픈 사랑 어떻게 노래 마음에 드세요? 작곡자가 저기 있는데 뭐 그냥 뭐 서로 네, 주고받고 너무 좋았어요. 그 네. 가사랑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네. 너무 드라마 그 처해진 상황과 잘 어울렸었거든요. 그래서 네. 되게 감정이입이 되게 잘 됐었던. 오, 그러면 우리 음악 감독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. 가수로서 소질이 있는지.
열정. 열정. 열정이 넘치죠, 열정. 열정만 넘치는 걸로. 네. 자, 그럼. 세 개 중에 진원의 두 개를 틀렸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. 자, 네 번째 문제 주세요! 조각! 조각 맞나? 조각! 또 틀렸어! 아, 잠깐만. 아니, 이거 조각이잖아, 시작. 조각 시작이잖아. 일부러. 팬들 선물이 조각 나고 있습니다, 지금. 지금 조각조각 나고 있어요, 지금. 이거 제 조각인데? 이 노래 제목은. 죄송합니다. 어, 뭐. 맞지? 아, 맞는데 왜 그러세요? 저 형 일부러 저러고. 아, 예. 아, 음악 감독님이 미쳤나봐요. 네. 네. 원래 작곡자들이 원래 잘 미쳐야지. 아, 많이 네. 아파요. 좋은 곡이 지금. 나오죠. 네. 자, 다섯 번째 곡. 그럼 선물 두 개 살았습니다. 다섯 번째 곡 주세요! 이건 너무하네요. 드럼 비트만 들려주고. 아, 근데. 이거 맞추면 진짜 가수 소질 있는 거예요. 다 Without you 난 아닌 것 같은데? 난 My Little Princess 같은데?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. 다시 한 번? 띵띵띵 띵띠띵띵띵 만나면 친구 이거 같은데? 예. Without you? Without you? 정답! 와! 예! 어, 똑똑한데, 똑똑하시네요. 네, 와. 그래도 이렇게 드럼 비트만 듣고 기타 소리만 듣고도 자기 노래 세 곡을 마쳤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!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동할 네. 텐데.